그러니까 이 사또는 육신할 놈의 개새끼지, 개새끼. 우와, 아니, 양반이신 것 같은데 제법 짙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개다 라고 연기하는 것 뿐이지요. 소리판에선 너름새라고 하지요. 어찌 너름새를 다하시고? 누시오? 조선팔도 할 일 없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석파 이하응이라 하오. 인조의 셋째 제자가 임평대군의 팔대손이신 대감을 몰라뵙고 소위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 벼슬아치도 아닙니다. 그저 한낱 야인에 불과하지요. 그래도 왕족이신데. 보는 눈도 많고 하니 편하게 마십시다. 아이, 그러니까 대감. 아이, 석파 선생. 그렇지, 그렇지. 난 말이오, 이 조선땅에 태어나 원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입신양명. 내가 7살 때부터 사서장경 다 읽은 놈이오. 그럼 뭐 양반이 아니라고 관직에 올라왔자 당간오리들 똥구녕이나 핥아주는 이방이오, 이방. 근데 왜 하필 그 소리인가? 소리는 썩은 양반들 것이 아니니까. 나같이 이 천대 받는 것들 이야기니까 그 얘기를 민초들한테 들려주자. 고통받는 민초들을 위로하자. 그게 입신양명이지. 뭐 있겠나? 지금 세상이 어떻소? 세도 정치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이 귓구녕이 소리가 들어가겠소? 그래도 자네는 나처럼 죽은 목숨은 아니지 않나. 안동 김씨들이 항상 내 뒤를 밟고 있네. 혹시라도 힘을 가지려는 건 아닐까?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건 아닐까? 낌새라도 보이면 내 이 목이 날아간다고. 대감,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대감께서는 이 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어지러운 조선을 바로 세우실 분은 대감밖에 없사옵니다. 취객이 어찌 이리 또렷하게 쏘아보는가? 취하지 않사옵니다. 불편하다 하셔서 제가 잠시 연기를 했습니다. 속았구만 내가. 자네의 노름새였어. 소인 무례했습니까? 아니네, 아니야. 아주 즐거웠네 그려. 자네나 나나 노름새를 하면서 이 조선을 견뎌야 하는 것이겠지.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좋은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세상이 오면 그때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지.